고전 씨가 첫 번째 작품 공무도화가 고대 가요지. 고대 가요고 언제 노래? 고구려 시대 노래야. 집단 가요에서 개인 서정으로 넘어가던 그 단계, 가도기적인 작품이야. 넘어가는 가도기적 작품이고, 첫째 줄부터 볼게. 한역시지. 이렇게 한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다시 한글로 번역한 한역시야. 이마 하면 임은 청자지, 그지? 청자고, 흘렀으니까 도노법이고, 그 물을 건너지 마오 하면서 만류, 명령하지, 만류. 건너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명령형 의미지만 여기서는 뭐 어떤 의미가 강해? 아, 여기 옆에 적자. 자, 여기에 좀 넓은데. 명령형 의미지만요. 부탁이나 요청. 부탁이나 요청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 물, 이 물은 지금 하자와 이미 말하는 하자는 백수 강부의 아내야. 하자와 이미 함께 경험하는, 이미 함께 경험하는 공간적 배경이야. 공간적 배경이고, 그리고 임의 죽음 사건을 경험하는 공간. 경험하는 공간입니다. 그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끝내 그물을 건너셨네. 끝내, 마침내. 그렇게 건너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당부를 했는데, 마침내 그물을 건너셨네. 여기는 삼가 죽음의 경계에서, 삼가 죽음의 경계에서 지금 건넜지. 죽음으로 건너간 거야.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사별한 거지. 가시님을 어이 알고. 가시님 어떻게 할수 없어요, 그죠? 스리적이고, 자, 영탄적이고, 체념적이고. 체념적이고, 앞에는 1, 2는요, 근심하고, 걱정, 근심, 불안, 초조지, 아직 물을 건너기 전, 그리고 물에, 빠져 돌아가셨어. 그러면 슬픔, 안타까움, 체념 있었고, 절망, 한탄하고, 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슬픔이지. 개인적 차원의 슬픔을 노래한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요, 사구째 한가야. 사구째 한가고, 성덕왕 때 순정공이라는 사람이 강릉태수로 부임을 하는데, 수로 부인하고 같이 갔거든. 가다가 이렇게 절벽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는데, 수로 부인이 저 꽃을 누가 나에게 꺾어다 줄까 하니까, 지나가던 소를 갖고 가던 노인이 소를 놓고 그 바위에 촉촉촉 올라가가지고 꽃을 꺾어줬다는 그런 설화랑 같이 지나지, 그지? 자, 자줏빛 바닷가에 이건 뭐 색채어지, 그지? 색채어니까 자줏빛, 그러니까 당연히 시각적이고, 자, 이 자줏빛 바닷가가 공간적 배경이 되지, 공간적 배경이고요. 여기가 지금
화자와 화자는 견우 노인이야. 소를 끌고 가는 노인이고요. 청자, 수로 부인이야. 청자가 마주친 곳이 되지. 마주친 곳이고 잡고 있는 암소 놓게 하시고 누가요? 견우 잡고 있는 암소를 놓았대. 그러면 소를 끌고 가는 노인이 화자인 것을 알 수 있어. 화자이자 작가임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자, 놓게 하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 하신다면 누가 주체가? 청자. 다시 말하면 수로 부인 되겠지. 청자 밑에 적어야겠다. 수로 부인. 수로 부인, 당신께서 나를 아니 부끄러워 하신다면 꽃을 꺾어 바치 오리라. 꽃은 지금 화자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수로 부인에게, 그지? 화자의 마음이고 마음을 전하는 사랑을 상징하는 자연물이야. 사랑을 상징하는 자연물이고, 그리고 밭이 오리라. 수로 부인을 향한 마음이지, 그지? 수로 부인을 향한 마음이 꽃 바치는 거지. 마음이고, 이 견우 노인은 어떤 노인일까? 그냥 바위로 샥샥 올라가가지고 꽃을 끊고 올 정도로. 그리고 암소 같은 거는 그 당시 굉장히 큰 재산이잖아. 그걸 놓고 꽃을 끊고 바친대요. 노인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노인은 비범한 인물인 것 같아. 평범한 사람이 아닌 그런 아주 특출난 사람인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수나라 장수 우승문에게 보내는 시 해가지고 을지문덕 장군이 우승문을 비웃는 거야. 그래서 한시고요. 우승문을 비웃는 풍자적이고 반어적인 시야. 너 엄청 잘 싸웠어. 짱이야. 그런데 뒤에 비꾸는 거야. 일곱복 거짓으로 패한 척하고 오는 거야. 신기한 계책 천문을 깨뚫고 너 진짜 재주 뛰어나다. 묘한 계산은 지리를 통달했다 하면서 표면적으로는요 엄청 너 대단하다 이런 것처럼, 이거 대꾸법이고 표면적으로는 상대방을 칭찬하는 거야. 표면적으로 상대방을 칭찬하는 거야. 또 신기한 계책하고 뭐 묘한 계산은 청자 우중문이겠지. 청자의 뛰어난 영력을 얘기하고 너 진짜 뛰어난 애다 하면서 지켜세워주는 거야. 싸움에 이겨 공임이 높으니, 자, 너 싸워 이겨서 세운 공이 많지 않냐. 내가 일곱 분 패해주지 않았냐. 청자가 여기가 청자가 세운 공이 이미 많음을 환기시키고 많음을 환기시켜주면서, 그러면서 이거 뭐해 반어지, 그지? 너 지금까지 엄청 잘 싸웠지 않냐. 그러면서 우중문을 비꼬는 거고, 우중문 비꼬는 것이고, 그리고 자, 족함을 알고, 족함 현재 상황이 상황에 만족해라. 자, 현재 상황에 만족해라. 그리고 더 큰 공을 세우려고 욕심부리지 말라.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겠소. 이게 이제 지금 상대방을 죽게 세우면서
그러면서 깎아내리는 이런 표현법을 억양법이라 그래. 억양법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만두길 바라겠소. 이게 뭐야? 청자에게, 우중문에게 원하는 바지. 우중문 너 대단해. 일부러 거짓으로 일곱 번이나 패했거든. 패하고 그리고 이 산시를 지어보냈어. 그러니까 너 짱이야. 대단해. 그러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뭐야? 앞에 공무도화가는 개인적 차원이었으면 여기는 을지문덕은 국가적 차원이지, 그지? 이거는 국가적 차원의 한시지, 그지? 여기까지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문제 풀어보세요.